안녕하세요. 오늘도 똑똑한 육아, 오똑한 육아의 마리입니다. 오늘은 오똑한 육아 특별편을 마련해 보았어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중 저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는 분들이 계셔서 쑥스럽지만 간단하게 자기소개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먼저 저희 오똑한 육아는 일본에서 생활하며 만난 한국인 엄마 3명이 함께 만드는 채널이에요. 한국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독서 모임을 통해 만나게 되었죠. 먼저 저 마리의 닉네임은 존경하는 과학자 마리 퀴리의 이름이에요. 저는 생물학을 전공했고요. 전공 관련된 일을 하다가 남편의 해외 발령 덕분에 여러 나라에서 생활하면서 해외에서는 영어 선생님, 국제학교 선생님으로도 근무했었어요. 일본에 와서 아이를 낳고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의 흔한 길을 걷고 있죠. 오똑한 육아에선 과학과 영어 그리고 상식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금손 에스더님은 오똑한 육아에서 편집을 맡고 계세요. 닉네임은 한국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에서 따왔고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한국에서 전공 관련 일을 7년쯤 하다가 남편 일 때문에 일본에 와서 경단의 길을 걸었죠. 에스더님께서는 요즘 오똑한 육아 편집하시면서 오랜만에 컴퓨터 만지는 일을 해서 너무 좋은데 고사양 컴퓨터와 듀얼 모니터가 정말 그립다고 하시네요. 오똑한 육아가 번창하게 되면 제일 먼저 컴퓨터를 장만해드리기로 했답니다. 앤님의 닉네임은 루시 몽고메리의 책 빨강머리 앤에서 따왔어요. 독일어와 영어를 전공하고 교직 이수 후 중고등학교에서 영어와 독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어요. 남편의 해외 발령으로 임신한 상태로 일본에 오셨죠.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경력 단절과 독박 육아로 지친 마음의 돌파구를 찾아 독서 모임에 참가하셨고요. 거기서 저 마리를 만났고 에스더님을 소개해 새로운 독서 모임을 만드셨어요. 오똑한 육아에선 놀이교육, 일본어 그리고 홍보를 맡고 계세요. 저희 셋 모두 해외에서 출산하고 육아하면서 가족도 친구도 없고 심지어 말도 잘 안 통하는 진정한 독박 육아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제일 필요로 했던 것은 많이 힘들지 라는 감정적인 공감과 정말 잘 해내고 있어 응원의 말, 그리고 아이뿐만 아니라 너도 정말 소중해 라는 자존감을 세워주는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구상할 때에도 저희의 예전 경력들이 너무 옛날 일처럼 느껴지면서 또다시 자존감이 무너지려고 하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똑한 육아라는 유튜브 채널을 제작하면서 저희도 경력 단절이 아닌 육아를 통해 새로운 경력을 쌓고 있는 엄마들이 되고 싶었어요. 아이들의 교육과 생활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닌 우리 주 양육자들을 위한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싶었죠. 아이들만을 위한 놀이가 아닌 엄마, 아빠도 함께 배우면서 성장하고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놀이 아이디어를 통해 조금이나마 자존감 회복에 도움이 되고 싶네요. 이번 특별편을 통해 늦게나마 저희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다음 주에도 쉽고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오늘도 똑똑한 육아, 오똑한 육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